최초의 에너지인 불과 함께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석탄과 증기기관, 석유, 전기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그중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에 대해 알아볼까요?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전류를 만드는 태양전지,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접속합, 생산된 직류 전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력으로 바꾸는 인버터,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장이나 이상을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빛 에너지를 흡수한 후 이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 공장 지붕,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 청주에서는 논에 약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연간 약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오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발생한다거나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중금속 함유 등인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등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약하며 정부 안전 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율은 일반 유리창 반사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 등의 특정 중금속 성분이 전혀 없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이어서 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은 바람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입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풍차 날개, 이렇게 입력된 에너지를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기계적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기,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바람의 힘으로 풍차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풍력 터빈의 기계 에너지로, 풍력 터빈의 기계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죠. 바람이 많이 부는 대관령이나 새만금 일대에 가면 육상 풍력 발전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해적 케이블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송하는 해상풍력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기의 소음은 생활소음보다 낮은 수준이며 설치 전에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태양광과 풍력,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